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 다시 열었습니다. 이틀 전에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었는데 오늘도 크게 다른 톤이 아닌 내용을 내놨습니다.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 변호사, 지지율 보면 일단 당분간은 횡보라고 봐야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이틀 전에 오찬 간담회를 통한 반전의 기회는 좀 살리지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당시에 그 오찬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부정적인 평가는 약간 올라가고 또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약간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걸 볼때 이제는 그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두 배가량 되거든요. 네. 그런 걸볼때 아무래도 정권의 그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 점점 더 떠나가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과연 정말 가감 없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려도 듭니다. 이정훈 차장,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횡보를 보였습니다만 임시 공휴일 결정한 것이 일부 계층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50대와 60대에서 좀 하락한 반면에 20대부터 40대까지는 지지율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젊은 층에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일 징검다리였던 날짜를 공휴일로 임시 지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젊은 층은 조금 반기는 모습인데 그것도 사실 조금 반짝하는 게 아닌가. 공휴일 하나 지정했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하락 추세에서 뭐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권 상황, 대통령의 리더십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 사정도 복잡하기만 한데 박수현 반장, 근데 오늘 오랜만에 김무성 대표가 공식 행사장에 나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백상 장기영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의원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서로 굉장히 반기면서 인사하는 모습 이었는데요. 네. 네, 지금 얼굴이 좀 굳어 있기는 하지만 네. 네, 지금 다들 한 자리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환하게 서로 웃음도 짓고 악수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실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김무성 대표에게 관심이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 멀찍하게 떨어져 계세요? 너무 카메라 나왔어. 오다가 만났어요. 같이 왔어요. 뭐라고 있나? 자, 원내대표로 취재된 박지원 의원을 두고 뭐 하고 있노? 하면서 예전에 같이 파트너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극찬을 했죠. 정말 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호의를 굉장히 표시를 해서 그런지 뭐 하고 있노? 라면서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칩거란 말은 김무성 대표한테는 직접 맞을 것 같은데 당분간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 왕성하게 하는 거 보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4일에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총선 패배 후유증,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이나 비대위 구성 이런 각종 후유증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9대 국회 내에서는 그 김무성 대표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야권이 아닌 여권의 이 잠재적인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계속 네. 모습을 또 보이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기는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또 정당대회도 열리고 해서 좀 당이 안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새누리당이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야당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야당에서는요,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맹공을 시작했습니다. 인정하라. 실패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좀 솔직하게 야당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허니문 기간도 잠깐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정부 여당이 야권한테 도움을 청해도 안 들어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인정하면서 협력을 구하고 국회의장도 집권 여당으로서 중요하고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도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인정해라. 실패하면 인정해라. 자인해라.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박성호 부국장. 네. 실제로요. 네. 저렇게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내가 잘 못했으니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바랬다는 법안 처리 이런 거 다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어떤 정책의 예를 들어 목표, 네. 방향, 예컨대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네.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어떤 대북과 관련한 기본 원칙, 네. 이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은 정권 내놓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인정하라고 하면 네. 과도한 요구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것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만 해도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네. 국민들은 많은 지지를 보냈거든요. 네. 이러한 그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방법에서 계속 국회 탓하고 여당에서 내 말만 오로지 따르지 않고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 탓하고 네.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서 설득하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은 채 정말 나는 많은 것을 옳은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지 정말 한이 쌓인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네. 그야말로 야당도 도와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는 절반 정도는 저는 그 야당의 요구는 정당하지만 네. 그 자체를 모든 것을 틀렸으니까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손을 그 두 손 기법해라 두 손 들어라 이것은 그 박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네.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이제 대통령일 것 같은데 지지율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건 당신이 실패했으면 인정해라. 이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치인이건 학자건 기업인이건 은행원이건 기자건 당신 실패했으면 인정하라는 말에 맞습니다. 난 실패한 인간입니다. 라고 답하고 호응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건 박수영 반장. 일단 저 야당에서는 자, 인정하고 자, 협조해달라 그러면 국회의장도 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짜 갖고 있습니까? 네, 뭐, 박지원 의원이 새누리당 뭐 국회의장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네. 진짜 내가 새누리당 뭐 후보를 돕겠다 이런 뜻이라기 보다는 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박지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가져오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당초에 이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내 제1당이 하는 게 수순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더민주가 네.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아마 더민주가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갑자기 판이 뒤흔들리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만약 새누리당의 손을 잡아준다면 과반의석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의장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판을 흔든 것 이것만으로도 아주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은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뽑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친박 진영에서 후보 한 명 나왔잖아요.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인데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음성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친박 비박의 구별은 옛날 말사전, 고고사전에 나오게 해야 된다. 저부터 탈개보선을 하겠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일단 네. 유기준 위원, 난 이제 더 이상 친박하지 않겠다. 계파 없애겠다. 그걸 떠나겠다 그랬거든요. 네. 일단 가능한 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네. 최대의 그 친박 의원들의 단체입니다. 네. 그 모임을 이끈 공동대표입니다. 아하. 네, 총괄간사죠. 네. 이 총괄간사가 이제 와서 나는 친박 아니거든요. 네. 우리 탈계파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친박 레터를 붙이지 말고 네. 나를 원내대표로 뽑아주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우롱이고 네. 국민들에 대한 농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만일에 진심으로 본인이 어떤 이 정권이 친박이나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제가 출마하려고 했으나 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이 큰 공천이나 국정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책임이 큰 친박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으로서 네. 저는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네. 어떤 그것이 마땅하지 저기서 나는 이제 친박 아니니까 나는 여기 나서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것은 사실은 수적으로 다수라고 얘기되는 이번 당선자들한테 네. 말 안 해도 알죠? 나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네. 이러한 그 표시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역시 자숙 중이라고 스스로 밝힌 최경환 의원은요. 자숙한 뜻에서 우리 친박 후보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대로라면 그럼 유기준 의원은 출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역시 이 말 역시 이번엔 뭐 친박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 누가 조정하고 뭐 이런 건 없다는 뜻으로 그냥 하는 얘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지금 의원이 하는 저 얘기도 사실은 본인은 상당히 이번 부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구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른 거죠. 어찌 보면 누굴 네. 나서라 말라. 그러나 그 이 최경환 의원의 속내에는 네. 지금 원내대표는
워낙 친박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자숙하고 있어야 되고 정말 큰 싸움, 네. 당권이 달려있는 앞으로 6월경에 전당대회에서의 당권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얘기한 수레바퀴가 맞아야 뭐가 일이 굴러간다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당권만은 우리가 친박이 내가 나서서 잡아야 되는데 네. 이런 데서 지금 여기서 원내대표까지 친박이 먹겠다고 저렇게 초치면 될 일도 안 되는데 지금 산통 깨고 있다.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 부디 자제하라 네. 라고 하는 이러한 청구 취지도 많은 부분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뭐 원내대표 뽑은 것 하나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심점 없다는 것이 그 공백이 지금처럼 크게 보이는 때가 없는 것 같네요. 어쨌건 야당의 공격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새누리당은 그 보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